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1052화의 간략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와노쿠니 편이 연재되면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작가 피셜 원피스의 최종화가 이제 돌입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7, 8년 하겠지? 1052화의 시작은 성지 마리조아로 시작되며 오로성은 루피의 니카를 언급하며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났나? 라며 말하게 되고 이어 이 남자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언급하며 사왕 두 명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이미 정보는 퍼졌으며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언급합니다. 조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으며 원오쿠니의 계곡은 하지 않는다며 변함없이 철벽의 요새라고 언급합니다. 이어 니코로빈 정도는 데려오라며 무언의 압박을 주는 오로성. 말하는 대상이 CP0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해군대장 로크규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카이도우의 20년의 지배에 해방된 걸 알리는 와노쿠니. 호킨스는 드레이크에게 해군이었냐며 뒷북을 치고 어느 남자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률 1%, 그 점괘의 어느 남자는 사실 본인이었다며 호킨스가 죽은 것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어 와노쿠니의 국민들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남자가 누구냐는 소문에 조이보이라는 전사의 이름이라며 언급도 하게 됩니다. 루피가 조이보이라는 건 사실상 확정이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정말로 사망한 걸로 확정된 이조와 아슈라. 등장인물을 잘 안 죽이는 원피스치고 허무하게 사망해버렸네요. 자신은 또 살아남고 말았다며 한탄하는 마르코. 마르코는 이대로 늙어 레일리같이 해군을 피해 다니지만 해군이 건드리지 못하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투에서 기절했던 루피와 조로가 깨어나며 파티를 준비하는 모모노스케와 밀치모자 해적단. 정신은 아직 8살이지만 20살의 신체가 되어버린 모모노스케에 이 킹받는 짓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즈키 오뎅의 아들이라 그런지 강인한 신체를 이어받았다는 말이 많이 언급되네요. 강인한 신체와 스마일 용용 열매, 게다가 잘생겨진 외모까지 간 모모노스케네요. 정신이 깜빡깜빡 나갔었던 상디를 기억하며 일어나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조로. 조로 대 상디의 장난씬은 많이 봤지만 상디의 이 일시적 기억 상실은 제르마 혈통의 부작용인 건지 얼른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이후 11번째 멤버가 된 듯한 야마토. 야마토는 남자들과 함께 목욕을 합니다. 뒤이어 키드와 로우, 아프의 대화가 이어지며 아프는 신경 쓰이는 현상금이 나왔다며 너희들의 현상금액과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불리는 자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키드와 로우의 현상금일 거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는 루피일까요? 불리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루피와 조로일까요? 마지막 장면으로는 드디어 해군대장의 마지막 한 명, 초록소 로큐구가 등장합니다. 로큐구는 본인의 능력으로 하늘을 날아가며 원오쿠니를 향하고 있는데요. 초록소라는 별명과 이전에 등장했을 때 3년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식물과 관련된 능력자일 거라고 추측들이 있었는데 로큐규는 등에 꽃 같은 걸 돌리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역시나 식물 관련 자연계 능력자인 것 같으며 우솝의 상위 호환 정도의 느낌이라나요? 그나저나 해군대장들은 등장부터가 매번 심상치 않네요. 바다를 얼려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는 아오키지, 폭탄에 타고 올라와 등장하는 키자루, 꽃으로 날아오는 로큐구. 이렇게 1052화는 마무리되며 원피스는 한 달간 휴재에 돌입합니다. 한 달 뒤부터 원피스 최종화의 연재가 돌입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원피스 1052화의 간략 리뷰를 알아보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